오빠 이거 봐. 오빠 이거 봐.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다. 오빠 내 옷 기억 못해? 아 옛날에 입었었지 참. 옛날에 입었었어. 이거 신상이야. 어머 예쁘다. 이 검은색이랑 같이 이렇게 입으니까. 다르게. 아 유나야 이렇게 아침부터 무슨 옷을 사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밥은 먹고 좀 하자. 빨리 와 오빠. 이따가 점심쯤 되면 사람 엄청 몰린단 말이야. 지금 빨리 사고 빨리 빠져야 돼 오빠. 내가 자랑할 거 있어. 빨리 와 오빠. 유나야 유나야 어깨 세게 때리지 마 아프니까. 빨리 와 오빠. 빨리 와. 홍유나 김민기 김민기 홍유나의 꽁냥 꽁냥 꽁냥이들 안녕 꽁 냥냥냥냥냥냥. 보통 나한테 요즘 보니까 언니 옷 너무 예뻐요, 옷 센스 끝내줘요, 옷 어디서 샀어요 궁금해 하는데, 내가 그래서 맨날 로미스토리 산다. 그래서 친구들이 로미스토리요? 로미스토리 궁금해 하길래 내가 직접 왔잖아 보여주려고. 나도 잘 얘기해서 나도 여기 옷 그 모델하고 싶어. 여 여성복이에요. 저도 시켜주세요. 오빠 그럼 오늘 옷의 센스를 볼게. 대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섯 벌 사줘. 다섯 벌? 어. 가시죠. 오케이 가자. 공냥 공냥. 들어오자마자 봄. 들어오자마자 지쳐. 들어오자마자. 봄이야. 봄이야. 지나가. 아 귀여워 오빠 이거 봐. 완전 내 스타일. 귀엽다. 귀여워 오빠 이거 봐. 오빠 이거 봐. 너무 귀엽지? 어 귀엽다. 꽁냥이들 나는 이 꽃을 엄청 좋아하잖아. 그래서 꽃가라 꽃가라인데 올해 유행템인 분홍 그리고 약간 이 퍼플 분홍 그런 계열 꽃가라. 오빠. 봄은 그래서 보라색이지. 나 이거 입었었어. 입었었어? 오빠 내 옷 기억 못해? 아 옛날에 입었었지 참. 옛날에 입었었어. 이거 신상이야. 요렇게 입는 거지. 어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오빠 이거 봐봐 너무 귀엽지? 이렇게 너무 많지 않나? 이거 너무 예쁘지? 어떡하지? 두 벌만 사면 될 것 같은데. 왜? 나 이번 달에 일이 별로 없었거든. 다음 달에 많아질 거야. 아유 예쁘지? 나 잘 골랐지? 어 잘했어. 이제 계산하자. 아니야 왜? 아니야 왜? 조금 쉬고 있어. 지금 내가 또 뭐를 고를지 보고 있어. 아니야. 계산해. 아니야. 위협적으로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위협적으로. 아니야. 오빠, 내가 옷 좀 더 골라오는데 내가 친한 언니한테 옷 골라달라고 할 거야. 응. 둘이서 미친 듯이 고를 거야. 알았어. 누군지 알아? 누군데? 세나 언니. 연락하니까 바로 오는 세나 언니. 언니 같이 골라요. 민규 오빠가 자꾸 목걸이 갈라 그래가지고. 이쁜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참아. 언니가 오늘 코디를 완벽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봄이잖아. 봄은 언니. 이것도 그러니까 예쁘고 결혼식 갈 때 하나 딱 입으니까 좀 길이감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치? 딱 좋더라고. 이거 지금 너 때문에 지금 폭주야. 시스루로 어때? 아, 오 괜찮은데? 근데 이게 꽃무늬에다가 레이스 여기 리본 카라까지 있어가지고 러블리하게 연출할 수 있고 요거 느낌이 조금 섹시해 보이기도 해. 요거 한번 입어볼까? 이것도 하나 입어보자. 근데 이 망사가 민규빠 허락해 줄라. 오빠! 민규빠! 뭐야? 거기 없어? 갑자기 엄청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어때? 나의 망사인데. 어때요? 안 돼. 왜? 너 보수적인 남자인 거 아니야? 보수적이야. 오빠 일단 이거 좀 갖고 있어. 자 이게 좀 놔둘게요. 아. 가게 이전에 다른 거 더 볼까? 세상에 다른 거 너무 예쁘니까. 아 이제 다 골랐어 오빠. 이제 입어봐야지. 어 입어봐야 돼. 네 이제 빨리 입고 집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가시죠. 자 빨리. 그래 입어보자. 빨리 입어봐. 너 힘들어? 어? 힘들어? 아니야. 아니지? 끝이야 끝. 한번 웃어줘. 행복한 표정 보여줘. 아 나와주세요. 짠! 귀여워. 귀여운데 진짜 귀여워. 근데 너무 조화로운 것 같은데 너무 예쁜 것 같은데. 비치는 게 아닐까요 선생님? 아우 픽스. 가시죠. 일단은 계산하러. 계산하러. 아니요. 계산하러 가시죠. 두 번째 옷 입고 나올게요. 아 두 번째 옷이 있지. 기다리세요. 자. 오 이게 뭐야?
어때? 확실히 유나가 이제 그 이런 어떤 빨간색 계통, 핑크색 계통을 변호하는 게 보였다. 이거 꼭 깔아들어. 아, 근데 지금 약간 하얀색 때가 좀 비치는 느낌. 어디가 자꾸 비친다는 거야? 아, 여기로? 실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옷만 입어야 될까 봐. 다른 사람도 저렇게 길게 나온 유행이어서. 여기 튀는데? 아, 여기 어. 옆에 핀이 패션이야. 응. 안 돼, 너무 야해요. 네? 이거 저 이번 축구 선수 양말 있으면 주세요. 이거 허벅지까지 올라온 양말 하나 주세요. 이거 패션이야. 안 돼. 오케이. 이것도 사자. 선생님. 네. 다음 옷은 뭔가요? 다음 옷은 유나랑 저랑 같이 똑같은 옷을 입을 건데. 나오세요. 예쁘다. 이 검은색이랑 같이 이렇게 입으니까 괜찮지? 어때요? 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밑단이 좀 너무 짧은 게 아닌가. 네? 이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어디가 짧다는 거야? 복숭아꽃까지 내려와야. 아이, 무슨 소리야. 아까 그 원피스처럼? 네. 유나랑 시밀러로. 잠깐만요. 아, 더 비치는 거 나왔나요? 더 야한 게 나왔나요 혹시? 거의 누나 지금 거의 뭐 가수 지금 다 비친 느낌이 좀 나는데요. 다 비쳐서? 다 비친 느낌. 오빠 근데 이런 게 그거 좋은 거야. 이렇게 유나가 이렇게 비스트 원피스 잘 어울려요. 유나 이제 마지막 옷이다. 네 언니. 자 좀 나오세요. 와 너무 예뻐. 야 이게 제일 예뻐. 야 이거 뭔가 화내기 애매한데? 아까 화내기 애매하네. 너무 예뻐. 이게 제일 잘 어울려. 이런 거 많이 안 입어요. 맨날 여기가 망설여서. 아니야 이런 것도 이거. 약간 화내기 애매해. 맞아. 오빠 요새 너무 예쁜 거 같아. 너무 예뻐. 어땠어 오빠? 그리고 나랑 같이 옷 사러 오니까? 아, 너무 좋았어. 지금 한 3시간 정도 둘러본 거 같은데. 3시간이 진짜 짧게 된 거다, 그치? 30년 정도 늙은 거 같아. 아니 오빠 실은 내가 옷도 사고 싶기도 했지만 오빠한테 자랑하고 싶었어. 어떤 우리 꽁냥이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었어. 아 맞아요. 저도 유나가 이제 여기 모델이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 사장님을 잘 구워 삶아서. 나 오늘 너무 재밌었어. 응. 원래 여자들이 쇼핑하는 거 너무 재밌잖아. 그니까. 아, 솔직히 한 3시간 넘을 수 있거든? 난다 입어보고 싶거든? 응. 근데 오빠가 좀 힘드시니까. 너무 힘들어. 여기서 좀 멈출게. 저 너무 힘듭니다. 원래 솔직히 말하면 이거 1층밖에 안 돈 거잖아. 맞아. 우리 2층을 제대로 보지도 못해가지고. 2층은 내일 올까? 아니요. 그래, 내일 오자. 연중무휴. 계절 바뀌면 오겠습니다. 내일 점심 먹고 올까? 계절 바뀌면 오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오자. 그럼 내일 와서 오빠가 또 사줘. 계절 바뀌면 오겠습니다. 그래, 그럼 오빠가 사줘. 그래. 알겠습니다. 잘 봐요, 유나. 잘 봐.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에 또 봐요. 오빠 빨리 와. 아무 없어요. 또 와.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지금 정말 표정 굳었어. 여보 숨 좀 쉬어요. 아니 왔다. 옷이 계속 쌓이네. 원래 사고 싶은 거 더 많은데 그치 누나? 맞아. 의상에 눈을 떠서 어떤 예쁜 옷들 많이 사게 되네. 그러니까 유나야 사장님이랑 놀지 마. 유나 카톡 할게. 이거 5만원 이상 사용하시면 네. 드리는 거여가지고 네, 네. 어, 음료 무료 쿠폰이거든요 저희. 음료 어디서 먹어요? 우와! 뭐야? 신기하지? 나도 나도 매번 놀래. 뭐야? 로봇이야. 커피 타주는 로봇. 로미보. 정말 수학창 세상. 그래서 구경하세요 이런 거 아니야?